자,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의 유닛 18이네. 프랙티스 1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자, 왜? 자, when 뭐뭐 했을 때 당신이 리무브 바디 랭귀지. 자, 몸짓 언어와 얼굴 표정을 리무브 제거했을 때 뭐로부터? 의사소통으로부터. 쉽게 얘기하고 내가 이제 의사소통하는데 몸짓 언어, 얼굴 표정을 제거했다라면, 제거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은, 너는 제거하게 되는 거래. 뭘? 많은 시그널을 제거하게 되는 거래. 시그널이 뭐지? 그렇지, 신호? 어떠한 신호들을 제거하는 거래? 그냥 몸짓 언어, 그 다음에 얼굴 표정만 제거한 게 아니라,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신호를 제거하는 거래.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신호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다. 반대로 생각하면 얘들아, 대화에 있어 그러면은 몸짓 언어와 얼굴 표정이 그만큼 많은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얘기야. 말을 해도 윤채 하면서 막 이렇게 기쁘게 얘기해도 윤채 표정 보면은 얘가 진짜로 지금 기분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알수 있잖아. 이거 만드나? 자, communication over the phone. 근데 전화상의 의사소통은? 그럼 전화상의 의사소통은 leave, 남겨둡니다. 당신과 당신의 고객을 뭐하게 남겨두냐면은 limited insight 하도록 남겨둡니다. 제한된 통찰력을 갖게 남겨둡니다. 어떠한 통찰력? 이러한 통찰력. 어떻게 상대방 사람이, 그러니까 전화상에서의 상대방이 어떻게 reacting,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한된 통찰력을 남겨줍니다. 왜 이러한 말이 나오는 거지, 지금? 왜 제한된 통찰력이라고 그러는 거지? 니네들이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면 뭘볼수 없어? 그렇지.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 언어를 볼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수 있는 척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정말로 좋아서 흔쾌히 내라 그러는 건지 아닌 건지를 알 수가 없다. 표정을 알수 없어. 그러니까 표정을 막 찍으면서, 야, 은수라, 우리 이번 주 일요일날 보강하자. 그럼 네. 그런데 얼굴 변하지. 네. 싫다는 얘기지. 이런 통찰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만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is he in a defensive posture? 그가 지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그리고 getting more withdrawn as you talk.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more withdrawn, 더 움츠러들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is she rolling her eyes? 그녀가 눈을 돌리고 있을까? 뭐할 때?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녀가 눈을 돌리고 있을까? 이건 뭔 소리니? 야, 윤채야, 넌 선생님한테 정말 소중한 학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채가 눈알 부리고 있어. 그럼 뭐야? 믿는다는 얘기야? 안 믿는다는 얘기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전화상에서도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자, is he reading his email? 그가 그의 이메일을 읽고 있을까? 뭐 하는 대신에? 너의 말을 읽고 있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알 수가 없다. 자, the more physical cue we remove from our reaction, the easier it is to have a misunderstanding. 딱 봐도 중요한 구문이지. 어떠한 구문? the 플러스 비교급. the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네. 뭐뭐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신체적인 단서를 우리가 상호작용해서 없앨수록 우리가 상호작용이라는 데 있어 하고 더 많은 신체적인 신호를 없앨수록 여기서 신체적인 신호는 아까 위에 예로 나왔듯이 몸짓 언어,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없앨수록 더 쉽다, 뭐하기 더 쉽다, have a misunderstanding 오해하기 더 쉽습니다.
그만큼 신체적인 신호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다.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fortunately, 다행히도 you can still tell a lot. 당신은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 톤으로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몸짓도 너 얼굴 표정을 제거하더라도 목소리를 통해서 여전히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 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기 때문이지. 자, 그래갖고 여기 지금 보니까 위에 정리가 의사소통에서 신체적인 단서를 없앨 때 생기는 일이라는데 요거보다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 의사소통에서 신체적인 단서 또는 신체적인 신호의 중요성. 몸짓 언어, 그다음에 얼굴 표정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 자, 기본적으로 주제가 명확한 글이기 때문에 대입 파악하는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주제 파악하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봅시다. 그다음에 1번 문장과 2번 문장에서 빈칸 추론거리 보이니까 그 부분 염두해 보도록 하고 빈칸 추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순서 추론하는 문제 자 이렇게 한번 중요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순서 추론 부분은 이렇게 끊을게요. 2번 그리고 3번, 6번. 2번, 3번, 6번. 이렇게 네 덩어리로 꾹꾹꾹. 자, 그다음에 이 부분 빈칸 추론거리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한된 통찰력이라는 어휘즈 알아두도록 할게. 제한된.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의미야. 제한된 통찰력이라는 것은. 자,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런 거는 서술형으로도 참 내기 괜찮지? 자, 그리고 18번에 practice 1 정리해봤네.